상속과 증여에 대한 팁으로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유언장이라는 것 자체의 그 단어 자체가 죽음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들 수는 있긴 하겠지만, 갑자기 부모로부터 제 재산을 물려받을 때 1억이라는 돈을 내가 물려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이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법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50%의 세금, 증여세금과 상속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1억 물려받았는데 5천만 원 세금을 준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유언장을 작성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줄 때에도 좀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뭐 탈세가 아니라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분의 빌딩 건물주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빌딩의 시세가 약한 300억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자녀 두 명이 있는데 이거를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자니, 자녀들이 이 세금이 그냥 대략 어버 한 150억이라고 합시다. 세금이 이 150억을 납부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녀들이 없겠죠.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합법적으로 지분을 넘겨주고, 그러면은 여기 빌딩에 대한 임대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임대 수익을 빌딩을 공동 건물주로 같이 3명을 다 등록을 시켜놓고 이 3명에게 그 월세들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월세를 모아놓고 이거를 상속받을 때 상속세금으로 써라. 근데 그렇게만 하더라도 돈이 모자라겠죠. 그래서 이 A씨는 어떻게 하느냐? 본인에게 또 사망보험,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가입을 해서 자녀들이 수령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효과는 뭐냐? 300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빌딩 값이 갑자기 중간에 또 600억으로 껑충 뛰어버린다면은 이거에 대한 세금을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B와 C가 미리 사전에 증여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300억에 대한 나누기 3, 100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고, 그 100억에 대한 세금도 들어오는 임대 수임료 플러스 여기 또 종신보험금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플랜들은 미리 사전에 작업이 되어져 있어야만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요거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유언장에 대해서, 그리고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서 우선 알아봐야 할것 같은데요. 아버지께서 암농과 지분 장님이 형에게 그냥 줘버리고요. 또 뒷산인 가수원은 둘째에게, 그리고 막내는 시내 상가를 물려주겠다고 평소에 자주 말씀하셨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유언의 효력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효력은 없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아버지 유언에 따라 협의 분할 상속은 가능할지라도 자녀 하나라도 재산에 대한 제에서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를 한다면 상속을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크지 않는다면 자녀들 간에 이런 불안은 없겠지만, 혹여나 이런 분할을 예방하고자 이런 유언장이 있는, 유언장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사전에 준비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총네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자필에 의한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 증서에 대한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자, 이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우선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자필에 대한 유언은요, 반드시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을 했을 때, 그리고 연원일, 날짜가 꼭 있어야 하고요.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유언자가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가 대필을 했다면 그거 법적 효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대필은 효력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컴퓨터 이런 문서 작성 기구로 하는 것도 효력이 없다. 날인은 인장 또는 도장, 인감 도장이 아니더라도 지장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유효하다라고 나오거든요. 결국 지장은 찍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지만 자필에 대한 유언을 공식적으로 법적 효력이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닌 유언자의 주소, 정확히 반드시
기재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날짜가 왜 중요하겠어요? 내가 사망한 날짜 이후에 이 유언장에 써있으면 그게 진짜겠습니까? 가짜겠습니까? 가짜겠죠. 혹은 내가 병상에 누워서 펜을 들 수도 없는 시기야. 그런데 그 시기에 누가 작성을 했대. 말이 안 되겠죠? 결국에 유언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유언했는지를 또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 이를테면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부동산이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난 이때 이 100억을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값어치가 갑자기 10억으로 뚝 떨어졌어. 이때는 당시에는 100억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10억이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또 자산 배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소리로 해도 되는데 요거는 문제는 뭐냐면 목소리로 유언을 작성할 때는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성으로 구성한 유언의 취지, 이름, 연어 녹음 장치로 기록을 해야 되고요. 뭐 카세트나 비디오나 동영상 모두 녹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목소리가 진짜냐 아니냐를 또 판단하기 위해서 또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 동영상을 찍어놓고 지금 저희 강의를 찍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해놓고 유언을 하는 것이 나중에 추후에 문제점을 또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요거는 유언자가 증인 2명, 공증 인가를 받은 사람의 참여한 면전에서 이야기한 것을 필기 낭독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는 누가 공증 인가를 받은 변호사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다른 유언 방식에 비해서 분쟁 해결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겠죠. 왜? 누군가가 공증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줄어들고 또 다른 유언 방식 같은 경우는 사망 후에 유언장의 존재를 또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정 증서는 법원의 검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 증서에 대한 유언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A 아버지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난 이 땅을 주고 이 땅을 줄 건데 누구한테 많이 주고 누구한테 적게 준다면 자녀들이 나한테 효도를 또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비밀로 하길 원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게 바로 비밀 증서입니다. 대신에 이 유언서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자녀들에게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 누구나 볼 수 없도록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두 명 이상의 증인이 면전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서임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봉투에다가 제출 연원일을 기재하고 각자 서명을 하고 기명 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요. 날짜로부터 5일 이내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 제출을 해서요. 그 봉인에 대한 뭐다?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이제 요거는 좀 번외의 경우이긴 한데요. 부수증서거든요. 질병 및 그 밖에 이제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이용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병상에 들었거나 혹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라든지 뭐 이런 상태라면은 두 명 이상은 또 증인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그 한 명의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이를 필기를 낭독해서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이후에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 날인을 하는 건데요. 우선은 이것도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그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뭐 이런 유언자가 위독한 경우에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당되는 특별한 유언, 바로 이제 구수증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뭐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비밀증서 유언이 가능할 경우에는 다만 사용은 불가능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유언장을 썼어요. 근데 그 유언장을 쓰는 건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게 넘어가는 나에서 내 자식들이나 가족이나 또 혹은 제3자에게 넘어갈 때 우리는 뭘 따지느냐? 바로 이 증여세예요. 증여세나 상속세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증여세라는 거는 내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공짜로 무상으로 재산을 남에게 줄 경우에 부여되는 세금이고요. 이 상속세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 재산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을 상속할 때 자녀들에게 부동산이나 혹은 주식이나 현금 재산을 이제 주게 되면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 같은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큰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 높은 순서로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미리 중요합니다. 증여세는요, 증여 시점, 즉 증여받는 사람이 실제로 증여할 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는데요. 이를테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총합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10년 이후에 이 금액이 주가가 막 올라가가지고 1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1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까요? 1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1억이라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증여를 했다면 1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는 거죠. 기대 수익률 높은 자를 먼저 증여하라는 건 뭐냐면은 증여하는 시점에서 절세에 유리할 때, 그러니까 증여 금액이 줄어들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도요 마찬가지예요. 뭐 TV에도 많이 나왔는데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들에게 미리 뭐 주식을 몇 프로 해서 뭐 몇백억 가진 뭐 주식 부자다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미리 세금을 줄이고자 미리 증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대기업들이 이제 총수들이 이제 많이 하는 건데 자기 1세대야. 근데 2세대한테 이제 회사를 물려줘야 돼. 주가가 너무 비싸게 거래가 되면은 물려줄 때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이야기도 나와요.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악재 막 터뜨리고 주가 관리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때 증여를 하게 되면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만약에 지금 현재 막 2016년도인데 지금 막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부동산이 폭락이 내려왔을 때 내가 이때 증여를 한다면 10억 세금 내야 될 5억만 내도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재산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저평가 재산을 증여를 통해서 절세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해 드렸던 보험료를 대신 내는 경우 증여세에 주의하자라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보통 자녀들의 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료 대납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 수익자가 다를 경우에는 자녀가 실제로 보험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가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깊게 한번 보도록 하죠. 보험료를 내는 대신 증여세에 대해서 이제 주의하자라는 이야기인데요. 너가 낸 돈을 네가 가져가면은 증여세를 면제해 줄게. 자기가 낸 돈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라는 법이에요. 여기 상속인이 있고 계약자 상속인이고 또 피보험자가 상속인이에요. 근데 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이야. 상속세도 내야 되고 증여세도 내야 됩니다. 왜? 내가 낸 돈인데, 그러니까 내가 돈을 물려줘야 되는 사람인데 자녀에게 이걸 줘버리게 되면은 내가 보험도 내가 가입을 했고 보험금도 내가 돈을 가입했고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너 받는 사람은 상속세나 증여세 다 내라 이겁니다. 그런데 요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상속인 A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를 비상속인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를 또 다른 사람으로 내놓습니다. 그럼 뭐예요? 본인이 낸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 뭐예요? 다 증여세를 다 때려야 되는 겁니다. 다 증여세를 받아야 된다. 왜? 취지는 이거죠. 내가 낸 돈을 내가 가져가면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자기가 낸 돈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증여세를 받기 때문에. 이것만 핵심은 이것만 보면 돼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경제 능력이 없는 상속인 B씨가 있는데 피보험자로 피상속인이 돼 있어요. 근데 보험 수익자가 경제 능력이 없는 상속 B야.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상속세와 증여세를 똑같이 매기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속인 C씨와 피상속인이 있고요. 그리고 보험 수익자가 경제 능력 있는 상속인이 받는 걸로 한다면은 사망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을 하나 더 내지 않는다라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요거 봐야죠. 그죠? 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속인 C, 피보험자, 피상속인, 그리고 보험 수익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속인 C. 자, 이건 뭐예요? 내가 부모님이 돌아갈 것 같아서 가입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험자 수익을 내가 이렇게 한다면은
내가 낸 돈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어차피 내가 낸 돈, 그 내가 그 해놓은 보험을 내가 받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증여세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고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은 건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보험체 보험료 합계가 1억 원인데 미리 자녀가 1억을 증여받고 이렇게 증여받은 1억 원으로 자녀를 계약자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보험사고 사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을 개시해야 돼. 그러면은 재산가치 증가인 만큼 상속세를 더 내야 된다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예시를 쓰는 걸 보면요. 보험금이 3억 이상인 경우 혹은 1억이 30%인 1억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부터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고가 5년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하기가 힘들다라는 보험료를 대신 내는 경우에 증여세 주의할 거 요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상속세 누적 과세 합계가 10년이라면 주의할 볼 필요가 있어요. 10년. 상속 개시 시점까지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미리미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때 상속세 누적 합산 과세 기간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사망 10년 전에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요.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사망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증여서 상속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가액의 평가가 증여 당시 가액으로 평가가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100만 원짜리를 그때 당시에는 100만 원이었지만 지금 10억이 한다면 100만 원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속 개시가 이제 임박이 됐어. 근데 상속인은 재산이 별로 없어. 근데 피상속 시기는 배우자가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이걸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증여를 해놓고 배우자가 상속 재산에 대한 절세 효과를 크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재산을 증여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10년 이전에 증여를 할지라도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죠. 이 상속세 누적 합세 과세 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재산을 증여를 해서 상속세를 안 내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건데요. 이거를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한 모든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세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할 때 상속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상속세 누적 합산 과세기간 10년. 그러니까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번에 내가 10억짜리를 넘겨줘. 근데 이게 10년이야. 근데 10년이 꽉 찼어.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다른 재산을 또 이렇게 넘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할증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니까 10년마다 실행하는 게 최선이다. 이게 뭐냐면요. 증여를 해. 내가. 그러면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직접 증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증여 재산 공제가 새롭게 리셋되는 시기가 바로 10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이었다면 2010년 1월 2일부터는 요거. 요게 된다는 거죠. 증여 공제. 예를 들어서 배우자한테 6억을 그냥 줘도 세금을 안 낸다라는 거고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줘도 세금을 안 낸다라는 거예요. 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6억을 그냥 줘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고 또 10년이 지난 후에 또 6억을 줘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증여 공제 이후에 내야 할 증여세가 한 푼도 없어지기 때문에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미리 해줘야 분쟁 예방을 하거나 절세하는 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요. 부모의 채권뿐만 아니라 부채, 채무도 모두 상속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들어오는 돈보다 부모님이 빚을 져서 그거 갚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라면 내가 상속을 받는 것보다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빚이 많더라도 섣불리 상속을 포기하면은 추후에 숨어있는 재산이 있었어. 그거를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정 승인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상속 개시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의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이내에서 채무를 갖겠다라는 한정 승인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부채가 3천만 원이라는 것이 있어. 근데 재산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요 경우에는 좀 애매하겠죠. 1천만 원을 내가 손해를 빚을 갚아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이후에 플러스 알파 뭐 빌딩이 혼자 뭐 아버님이 갖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거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게 한정 승인이라는 것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지만 그리고 그 외에는 인정을 안 하, 부채가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인정을 안 하겠다가 돼버려요. 하지만 이게 새롭게 뭔가 나오는 것이 나온다면은 이거를 재산을 초과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수령하겠다 이런 것들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기보다는 한정 승인 제도를 그래도 좀 활용을 한다면 그래도 좀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